사주는 못 바꾼다. 예, 네, 못 바꾸죠. 네. 태어난 사주로. 근데 팔자는 바꾼다. 예, 팔자는 바꿀 수 있다 네. 생각합니다. 네.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, 선생님이 생각하는 뭐 팔자 바꾸는 방법 뭐 세 가지. 세 가지? 네 가지. 다섯 가지. 있으면. 지금 갑자기 여쭤보니까, 네. 아, 막 빙빙 도는데, 일단은 뭐 여쭤봤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? 네, 네. 첫째는 자기의, 자신의 마인드.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되고, 항상 웃음. 성격도 바꿔야 되겠죠? 습을 고치는 자는 성공한다 이랬어요. 습이라는 건 거의 못 바꾼단 말이에요, 사람들이. 근데 그 습을 바꾸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고, 혼자 있지 말아야 되고,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, 웃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. 왜? 웃음 끝에 복이 온다 했어요, 옛 어른께서.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틀린 바가 거의 없다고 봐요, 저는. 뭐, 그 중에 틀린 점도 있겠지만, 서도. 예. 그리고 두 번째. 내가 올해 운이 아군이야. 그러면 아군들하고 쌓이게 돼요. 운 자체가. 그러면 내 스스로가 아군, 아, 저 사람 운이 안 좋아. 그럼 배제를 시켜. 인연을 끊으라. 이게 아니라, 잠시 잠깐 돌려놓고, 운이 좋은 사람들 곁에서 머물어야 되겠죠. 운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운이 나쁜 사람, 내가 운이 안 좋은데, 같이 운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아군으로 몰아치겠죠. 안 좋다? 네, 안 좋죠. 당연히 안 좋겠죠.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 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죠. 그렇다고 아군인 사람을 쳐내라가 아니라 배제시켜 놓으라 해요. 잠시 잠깐. 잠시 잠깐 뒤로 물러서세요. 예, 네,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. 세 번째, 뭐, 무당집 보면 다 이런 소리에. 하지만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. 조상을 섬겨야 돼요. 예. 네. 왜? 뿌리가 없는 나무 없어요. 그죠? 가지 없는 이파리도 없는 거고. 그죠? 다 뿌리, 우리 조상이 뿌리기 때문에 뿌리를 잘 섬겨야 돼요. 섬기다 보면 내 본 마음, 본심을 갖고 섬기다 보면 또 복이 오게 돼 있고요. 조상, 꽁밥 안 먹습니다. 내가 하나를 먹었으면 하나를 주게 돼 있고, 내가 하나를 먹었으면 두 개를 주게 돼 있고, 이게 조상이에요. 내 자손들 안 가연 조상이 있을까요? 내 피야 살을 빚어서 낳은 자식들인데 다 가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딱 말씀하신데 그냥 세 가지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일단 그거를 좀 해라. 그렇죠. 작은 돈, 큰 돈 상관없습니다. 조상을 섬기는 데에는. 넉넉하면 넉넉하게 가는 것이고,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.